두가 짱짱. 기계함에 기계 그냥 쫙쫙 들러붙네요. 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리입니다. 네, 저희 투샷 오랜만에 보죠. 네, 후지가 두려워하는 남자 솔로리입니다. 왜 두려워요?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살이요? 애 키워봐, 너도. 아, 전 다이어트를 한 건데. 네, 저도 다이어트 했습니다. 육아 다이어트라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애가 필요합니다. 저희 이렇게 투샷이 나오면 뭘 할 건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실 거야. 제 유튜브 좀 보신 분들. 허연 거 이거 깔아놓고 뭘 할 건지 물어보는. 잘 안 보이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허연 건 큰 거, 검은 건 작은 거. 그죠? 허연 건 비싼 겁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아직 출시 안 했어요. 출시 안 했다고? 네, 추석 지나고 한 2주 뒤부터 이제 예판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후지의 남자. 후지의 남자. 후지가 두려워하는 남자. 저는 후지의 남자. 후지가 두려워하는 남자. 왜냐하면 저 뭐 받은 거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신랄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딱 이거 보고 딱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거 GFX50S 마크 2입니다. 제가 GFX면 중형 라인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네네. GFX가 100이 있고 최고 라인의 100. 100. 그 다음에 100S, 100S, GFX, 이제 이거 나왔으니까 50S, 마크2, 50S 있었고 50R 이렇게 맞습니다. 있는 거네. 지금. 야, 중형으로 재미 좀 봤구나. 후지필름이 중형으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재미 많이 봤나 보네. 많은 카메라 회사들이 풀프레임 시장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이제 근데 후지필름은 거기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중형 라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요, 100S는 진짜 많이 팔렸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네, 100S는 인기가 진짜 막 여기 국내만 아니라 사진하시는 전 세계적으로 진짜 되게 선풍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진 그래요? 생각 있으세요? 어우, 너무 비싸. 이건 진짜 사진으로 뭐 업을 하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근데 사실 요번에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50S 마크2가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어요. 카메라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야, 카메라에 어떻게 저 정도 금액을 투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진을 업으로 하시거나 뭐 스튜디오를 운영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 이미지 퀄리티 결과물을 만드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꽤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언박싱을 먼저 해보고 그 슬로이 작가님의 의견도 좀 들어본 다음에 요번에는 좀 여유를 두고 제가 사용기는 찍은 다음에 영상을 만들 생각이에요. 슬로리 작가님도 조금 한번 사용해보시고. 귀찮아서 그러면 귀찮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귀찮아서? 아니에요. 어쨌든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중요하니까 근데 또 빨리 보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개봉기 영상은 제가 좀 빨리 후지필름에서 받아가지고 오늘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개봉은 슬로리 작가님 먼저 해주시죠. 열어보면 똑같아요. 흰색 상자에 매뉴얼 들었고요. 보증서 들어있고. 오아 이게 지금 렌즈킷이네요? 네아 렌즈킷으로 요번에 출시가 됐고요. 요번에 새로 나온 3570이면 환산으로 가기? 2855 라고 제가 봤어요. 2855 그럼 표준까지네요. 환산 화각으로 표준 딱까지네. 맞아요. 조금 아쉽긴 하다. 망원이 안 들어가네. 그렇죠. 우와, 이 렌즈가 이번에 새로 나온 GF3570 보리개는 4.5에서 5.6. 이거는 끈이고 충전기,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코어 어댑터들. 그 100S 개봉기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아. 요게 이제 메인 카메라인데 카메라가 제가 100S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에 딱 보고 되게 이상했던 게 야, 이거 개봉기 했던 카메라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완전히 같습니다. 디자인 폼팩터가 거의가 아니에요. 100%예요. 그냥 외관이 똑같은데요? 네. 요거만 다릅니다. 요 옆에. 요 옆에 뭐가 얘는 달라? 얘는 GFX만 써 있어요. 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단자, 마이크 단자하고 헤드폰 단자 있는데 요 연결하는 이 단자 뚜껑에 GFX50S2라고만 써 있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겠는데?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거 중고 사실 때 조심하세요. 이거 모르면 진짜 100S라고 사기쳐서 파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요 옆에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GFX50S2라고 써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진짜 다 똑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 폼팩터는 아예 같고 이제 내부에 센서 크기도 같아요. 근데 이제 이미지 퀄리티 결과물이 화소에서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어차피 외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100S가 가지는 장점이랑 되게 똑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에 들었던 그 무게 정도? 가볍고 또 여타 풀프레임 카메라 정도밖에 안 되는 무게? 요즘 제가 자주 쓰는 카메라거든요. 캐논 R6예요. 렌즈를 빼고 두 개를 들어보면 이게 조금 무겁긴 한데 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 크기 면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그립은 둘 다 좋으니까. 그리고 와 센서가 센서 엄청 크죠. 센서 엄청 크죠. 센서. 야, 확실히 센서는 차이가 확실히 나요. 센서 차이가 크죠. 자 그래서 센서 이야기를 하자면 GFX 라인들이 센서의 크기는 풀프레임 대비 1.7배가 큽니다. 확실히 센서가 큰 건 이게 사진을 뭐 저도 이제 저걸 직접적으로 100S를 쓰진 않지만 받아보면 확실히 보정할 때 조금 많이 색의 관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중형을 쓰면서 실제 손으로 잡고 체감했을 때도 좋은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 중형의 센서의 힘을 느꼈던 건 보정하면서부터요. 근데 이게 센서가 똑같나? 센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안에 나오는 결과물의 화소가 다른 거죠. 아... GFX 100S 같은 경우에는 1억 200만 화소거든요. 1억 화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GFX 50 라인들은 5천만 화소대고 5140만 화소입니다. 정확히. 근데 1억 화소까지 필요하진 않을 건데 제가 지금 GFX 100S를 사고 한 두세 달 썼잖아요. 네. 힘들어요 컴퓨터가 이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로우 파일 하나에 200메가거든요. 네, 전에 얘기했잖아. 이게 이런 거 사시면 그에 따른 보정하는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 이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50R을 썼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 로우 파일이 100메가였는데 사실 그 정도만 해도 되게 높은 용량의 로우 파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써보니까 5천만 화소대도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이 100S를 써보면서 저같이 작업하는 사람한테 100S 정도는 좀 오버스펙이지 않을까라고 요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오버스펙일 수도 있겠다. 진짜 크면 클수록 좋긴 한데 큰 광고 촬영이나 막 네네, 이런 것들을 맞아요. 하는 게 아니니까 화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어쨌거나 색이라든지 그런 자연스러움이 확실히 다르긴 하니까 타사의 풀프레임 바디도 요즘 5천만 화소대가 있잖아요. 근데 비교했을 때 어쨌든 센서의 크기가 크니까 그 픽셀의 크기가 크대요. 그치.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량도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맨날 얘기해. 크롭바디 쓰고 있으면 풀프레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센서가 크면 저조도에서 유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풀프레임보다 얘가 저조도에서 유리하고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뭐 색 관용도도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유리한 부분이 당연히 많겠지.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0R 쓸 때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면 저조도에서 센서가 크니까 저조도에서 그래도 좀 유리했었는데 노이즈도 덜 끼고 손떨방이 없었어요. 맞아. 야간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제가 100S 넘어오면서 느낀 게 야 역시 야간에 그 빛이 없을 때는 손떨방 있는 게 최고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요번에 얘가 손떨방이 들어갔어요. 손떨방 들어간 거는 진짜 유리하죠. 왜냐하면 2분의 1 스탑까지는 손떨방이 있으면 커버가 되거든요. 셔터 스피드로 커버가 되니까 여러분들 찍을 때 진짜 아무리 안 흔든다 그래도 숨을 잘못 쉬거나 막 이러면 진짜 엄청 떨리거든요. 근데 셔터 스피드 확보하기가 엄청 유리하겠죠. 이미지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 맞아요. 막 이렇게 찍어도 잘 나와요. 한 손으로 막 이렇게 찍어도. 네. 일단 현재 지금 GFX 50S 마크 2가 바디만 499,000원. 노렸다. 노렸지. 노렸어. 이거는 500만 원 안 된다. 여러분들 노렸네. 중형이 500이 안 된다. 그럼 풀프레임 중에서도 얘보다 비싼 애들이 많은데? 그렇죠. 중형인데? 사진을 놓고 얘기했을 때? 비슷한 화소대 지금 풀프레임이 얘보다 비싼 것들이 꽤 있죠? 많죠. 네. 비싼 거 많아. 물론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GFX를 사용한다고 얘기하면 보통 스튜디오 촬영이겠죠? 대부분?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시는 분들? 혹은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피사체를 찍으시는 분들, 뭐 풍경 찍으시는 분들,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은 진짜 아주 기가 막힌 거겠는데요. 여행 다니면서 이 정도 무게감에 이렇게 찍는 거면 와 사진은 진짜 인정. 사진으로 말할 게 없죠. 아 렌즈 끼워봐도 돼요? 네, 끼워보시죠. 와
이거 렌즈가 아니야. 이게 하이라이트가 진짜, 이거야. 진짜 작다. 와. 이거는 이거 봤잖아요. 이거는 진짜 베게스랑 똑같은데 이미지 퀄리티나 뭐 이런 거는 리노 작가님이 뭐 다 리뷰를 해주실 건데 이거 렌즈가 와 역시 마감 짱짱하죠. 기가, 마운트가 짱짱. 기감에 기계 그냥 쫙쫙 들러붙네요. 이게 처음에 이게 렌즈 결착을 하잖아요.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너무 짱짱해서 고장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살짝 힘을 주면 진짜 유격이 하나도 없다는 게 느껴질 만큼 진짜 짱짱하게 딱 맡겨지는데 와 진짜 가볍다 이거. 그치. 와 이거는 진짜 좋다. 오, 이 정도면은 그냥 데일리인데? 완전 데일리죠. 그럼 중형을 데일리 데일리라고 하면 좀 과할 수 있는데 진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약간 중급 이상의 사진을 약간 반 프로처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사진 찍는 분들 치고 프로가 아니신 분들이 없어. 장비 다 좋고 사진에 대한 지식도 엄청나고 카메라에 대한 지식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냥 우리는 이거 그냥 빨리 만져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거 진짜 대신 전하면 저는 카메라 무거운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요즘 들어서 철학은 카메라는 가볍게 자주 들고 나갈 수 있을 정도면 훨씬 좋은 작품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와 이거 진짜 가벼워. 진짜 이거 완전 데일리. 이거 데일리로 쓸 수 있어 이거. 이 정도라면 이 정도면 갖고 다닐 거야. 무조건. 그 이미지 퀄리티도 생각한다 그러면 엄청 좋을 거니까 이 정도의 이 정도 줌 렌즈면. 아 근데 저 3570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는데 와 진짜 가벼워. 제가 데일리로 들고 다닌 게 63mm거든요 근데 얘가 470g이에요 근데 얘가 390g. 어차피 무게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뭐가요? 이거 아니 저거랑 바디 무게는? 이거랑 무게가 다른가? 베게스랑? 베게스랑 똑같으니까 이게 더 무거운데? 얘가 훨씬 무겁죠. 훨씬 무거운데? 네. 이게 단렌즈니까 뭐 조리개가 몇이에요? 2.8 2.8? 2.8이면 유리한 게 좀 많긴 하네. 그럼 배터리 얘기도. 배터리는 이제 T4와 GFX 100S에 들어가 있죠. 똑같은 거네? 네.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그거 실제로 썼을 때 얼마 정도 충전했었어요? 쓰고? T4랑 GFX 100S에 이 그 후지필름의 신형 배터리 쓰면 네. 하나로도 하루 정도 촬영은 가능해요. 하루 종일? 네. 아니야, 그래도 가벼워. 그래도 가볍죠? 그래도 가벼워. 그래도 가벼워. 여러분들 진짜 이거 가볍고 정말 좋은데 이거 설정해야 되네요. 그냥 귀찮죠 일단? 귀찮아요. 그냥 보고 이게 근데 렌즈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질 않았는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준비가 아니라 여기서 요만큼 나와야 35mm 시작이에요. 그래서 조금 나와 있는 상태고 요게 이제 보관으로 들어가 있는 정도네요. 이렇게 해서 35mm까지 나오려면 요만큼. 그래서 컴팩트하게 만들려고 요렇게 더 넣을 수 있게 만들었네요. 70으로 가면 똑같아요? 70으로 우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우와. 그냥 이게 거의 다 나온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아주 살짝만 보시면 왔다 갔다 하고 요거를 안 쓸 때는 요렇게 넣어서 하는 거지. 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버튼도 완전히 똑같고 뭐 구성은 진짜 완전히 다른 게 없어요. 네. 똑같고 조이스틱도 여기 지금 우둘두둘한 돌기가 나 있어서 손에 잘 물려서 조작 잘 되고 여전히 셔터는 요 플라스틱이네. 요렇게 살짝 그렇죠. 톡톡 치게 안 좋아하신다는. 아 이게 얘기했지만 여기 찍는 맛이 없어. 그럼 이것도 그럼 소리가 그렇죠. 손떨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버튼이죠. 소리 좀 크게 나게 해주세요 좀. 이거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기술력이면 이게 좀 너무 소리가 좀 그래. 이게 소리가 이게 찍을 때도 오감을 좀 자극해서 이렇게 찍는 사운드가 좀 있으면 좋은데 나머지는 뭐 흠잡을 거 없는데? 자 그러면 손떨방이 있어. 사진으로는 저거는 뭐 딱히 왜냐하면 저는 이거 하면서 리노 작가 사진을 되게 많이 봤고 뭐 인스타그램 들어가도 사진 되게 많아서 많이 보는데 진짜 깨끗하고 선명하고 되게 그라데이션 좋고 색 발색도 되게 우수하고 막 그런 사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크롭했을 때의 그러니까 화소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크롭했을 때의 손해본 게 없죠. 그치 손해보는 것도 없고 화질에 손상도 없고 가끔 이제 제 사진 찍어줘서 제가 보정하고 이럴 때도 사진이 되게 이미지가 퀄리티가 엄청 좋아서 아 중형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느껴서 되게 좋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네. 100S까지는 이제 영상까지 이제 4K 이거 촬영이 되기 때문에
T4랑 비슷한 스펙이거든요. T4랑 완전 똑같다 그랬잖아. 그쵸? 영상까지는. 네. 근데 이제 5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선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저는. 영상은 왜? FHD까지 촬영이 됩니다. 2021년에? 지금 2021년인데 FHD라. 일장 일단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확실하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바디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디엄 포맷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미디엄 포맷으로 영상 찍는다라고 생각하면 미디엄 포맷인데 FHD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 시네마 카메라도 크롭 바디 센서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화소가 그렇게 높지 않죠. 화소가 높지가 않으니까 크롭 바디 센서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사진용 기계와 영상용 기기를 요즘에는 이제 더 분화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느낌이 제가 볼 때는 있고 그게 이제 합쳐져 있는 바디들이 있는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 이제 유튜브도 시작하고 사진 일도 시작하면서 느낀 건데 카메라에 주력은 하나만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전 동의했어. 네, 동의했네요. 네. 주력은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사진은 주력은 하나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영상 스펙도 높고 사진 스펙도 높다고 해서 사실 둘 다 잘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 주변에 보면 네. 리노 작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뭐 비디오 찍으시는 영상 찍으시는 분들 감독님들도 사진은 그 주력기를 안 찍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카메라로 다 하지 않아. 맞아요. 사진 주력기 하나 있고 영상 주력기를 따로 두시더라고요. 주력기 따로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뺄 거 빼고 하나 주력으로 넣고 차라리 거기서 가격을 덜어내는 게 저는 이제 오히려 더 좋다고 봐요. 점점.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잖아. 이게 얼마야?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얼마야? 바디만 봤을 때 지금 499만 원. 이거 얘기했지? 50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키트 요번에 3570 렌즈 키트로 했을 때는 549만 원. 아 500만 원. 이거 키트로 갔을 땐 얘가 5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지금 단품으로 사면 120만 원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렌즈에 관심이 있으면 그냥 키트로 사는 게 훨씬 네. 이득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어디든지 그냥 이거 바디를 사시더라도 키트를 같이 사. 그래서 키트를 그냥 이 바디를 이 렌즈를 중고로 파세요. 그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래도 이득이지. 네, 그래도 이득이니까 웬만하면 키트로 사시는 게 좋고 네. 뭐 스트릿 포토그래피 찍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들고 다녀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근데 확실히 솔로리 작가님한테는 되게 커 보이긴 하네요. 아 근데 제가 손이 되게 작아요, 여러분들. 네, 손이 되게 작고 제가 전체적으로 되게 작아요. 근데 꼭 다 작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다 작은 거 아니라고? 아, 이씨. 뭐가 작은 거? 제 얼굴 작고 손만 작지 다 작진 않습니다. 어디가 큰데? 몰라세요, 이씨. 아, 네. 전 연령이 보는 채널인데. 전 연령이 아니야. 이거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 연령을 봐요? 그런가요? 이게 또 아빠들 볼 거란 말이죠. 또 아빠들을 생각하면 이거 엄마들 볼 수 있으니까 이거 5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우리 하지 맙시다. 아, 뺄까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카메라 한 3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거 입문기. 입문기. 이거 초보들 쓰는 그런 거니까 딱 이 부분을 이렇게 캡처해서 와이프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3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 30만 원. 여기 저렴하네요. 딱 잘라서 네. 아 근데 진짜 잘 나왔다. 이거 탐난다. 이거는 진짜 데일리로 탐나긴 해요. 저 요즘에 이제 뭐 찍냐 하면 약간 저도 이제 요즘에 컨셉 정해서 그냥 하나만 되게 찍는 이렇게 정적인 피사체를 컨셉 잡고 찍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디서 아쉬워요? 약간 이제 화질에서 아쉽고 이렇게 이제 색을 틀었을 때에 약간 날아가는 부분이라든지 DR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이제 T3를 쓰니까 네네. 그러니까 약간 기능이 안 좋아서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네. 약간 더 좋았으면 좋을 걸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좋았으면. 그거를 이제 크롭 라인드를 쓰다가 50R로 넘어갔을 때 느꼈던 거예요. 그래 이게 더 이게 여러분들은 그 뭐 그렇다고 못 찍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맥시멈의 능력치가 있고 다운그레이드로 찍는 것과 맥시멈의 능력치가 되게 낮은 기기로 찍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올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 이 뒤에 저기 보이는 막 장비들 막 하고 카메라 막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사고 막 이러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 언제 나와요? 일단은 이제 예판은 시작했어요. 14일부터.
그래서 추석 기간이 꼈기 때문에 추석 끝나고 이제 9월 말쯤에 이제 예판하신 분들은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예판하면 선물 주나? 보통 이런 사은품이 거 사은품이 있죠. 이거 네, 선물 준대요. 네, 네. 보통 그쵸 예판하면 있고 주잖아요. 그리고 정식 출시는 아마 뭐 한 다음 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다음 달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석 기간 동안 쭉 써볼 거고 작가님도 요즘 사진 작업 많이 하시니까 작가님 사진 여기 이제 홍보 좀 해주세요. 좀 이따가. 아유 저는 허접해서. 아유 왜 이럽니까? 욕하세요. 네. 보여주세요. 제 인스타는요. 네, 여기 주소 여기, 띄워드릴게요. 여기. 유튜브도 나가나? 유튜브. 아 유튜브도 띄워드릴게요. 네. 살포시 구독만 눌러주시면 좀 감사하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사실 개봉기는 여러분들한테 빨리 어떤 카메라인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었고요. 이제 실사용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결과물이 나오나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에 이 렌즈가 되게 메인 같거든요. 아,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네, 이거 말고 이제 조만간 55mm 1.7도 나와요. 55mm 1.7. 네, 이게 63이 이제 표준 화각의 1.7? 거의, 네, 1.7. 55mm 1.7이면 환산으로 한 30mm 땐가? 얼마 전에 80mm 1.7이 나왔어요. 1.7? 네. 그래서 렌즈들도 이제 GF 렌즈들이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GF 렌즈를 써보니까 만족스러워요. GF 렌즈 너무 좋아요. 근데 후지 카메라는 여러분들 후지 필름 렌즈 잘 만들어요. 진짜 엄청 잘 만들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제 저도 후지를 쓰니까 후지가 이제 예전에 이제 라인업들이 옛날 렌즈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 리뉴얼 엄청 많이 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카메라 사업부에서 요즘에 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취미로 뭐 하느니 막 이러더니 중형으로 재미를 좀 봤나 봐. 중형 바디가 제가 볼 때는 와 진짜 이거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롭 바디가 사실 좀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크롭 바디긴 하지만 크롭 바디에서 이걸로 딱 중형으로 딱 자리 잡아서 가격을 보급형 중형 야 500만원대면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이 라인 GFX 라인이 나오고 나서 풀프레임 라인도 약간 흔들고 이것보다 더 이제 고가 라인들도 어떻게 보면 좀 흔든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포지션을 잘 잡은 것 포지션을 같아요. 포지션을 진짜 잘 잡은 거예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저는 상당한 메리트를 느껴서 네 아마 좋다. 그런 거 중점으로 이제 실사용기 때도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형 보급기라는 말을 쓸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중형 보급기 야 이건 대단하다 이거 접근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풀프레임 상위 기종을 쓰시는 분들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중형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형 쓰신 분들이 확실히 중형은 중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형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이제 빠르게 뭔가 처리해야 될 때 뭐 그런 프레스기들은 프레스기들이 가지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을 위해서 찍는 거죠 그렇죠 네. 아트를 위해서 찍는 건가? 아 그렇죠 작품 사진도 많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중형 카메라로 이제 프로들도 있으시고 중형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즘 근데 이제 사진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일을 시작했다 네. 이게 뭐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요즘 워낙 자기 작업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시는 사진 작가님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중형으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 넘어가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100X까지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가격적으로도 렌즈 GF 렌즈들도 어쨌든 가격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슬로리 작가님하고 이렇게 GFX 개봉기를 찍어봤고요 궁금하신 거 GFX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도 괜찮고 이번에 나온 50S 마크2에 대해서도 괜찮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랑 슬로이 작가님은 이제 실사용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사용기도 찍어야 돼? 실사용기도 해주셔야죠 인터뷰. 써보고? 네, 써보고 느낀 점들. 치킨 하나 먹이면서 더럽게 부르는 아유, 진짜. 더 좋은 거 사드릴게요. 오마카세 한번 가시죠. 오케이. 오마카세. 오마카세면 오케이. 오마카세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노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